안녕하세요. 진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반 정도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느지막히 올라왔어요. 조금 느지막히 올라와서 이렇게 아이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신문지는 걷어줬고, 여기 이중하우스 위에 비닐도 살짝 걷어놓고, 어젯밤에는 신문지하고 요 이중 비닐만 살짝 덮어줬었거든요. 밑에 하단부에 신문지 덮어주고. 근데 난로가, 등유 난로가 설정이 조금 약했었나 봐요. 딱 하우스 안에 들어왔는데, 하우스 안에 온도가, 상단부의 온도가 0도였다가, 지금 제가 온돌계를, 난로를 좀 켜놨더니 온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0도에다가 하단부에는 마이너스 영하 2도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난로가 꺼지진 않았는데 좀 약하게 틀어져 있던 거죠. 설정이 잠깐만 저렇게 한눈을 팔아도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지니 그래도 아이들은 이상이 없이 잘 있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자마자 신문지 걷어주고 요 비닐 걷어주고 난로 온도 조금 올려놨더니 지금 이제 4도 5도까지 올라갔어요. 아휴, 깜빡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은 여기 창 아이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중2산만금, 요 아이 키워보라고 주셔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중2산만금. 여기 꼬맹이 1930. 아이고, 요 아이도 진짜 안 커요. 요 진짜 안 크고, 요매네요, 요매네. 요 아도니스도 그렇고요. 여기 호피복량금도 이렇게. 줄기 쪽에 입장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새 자구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새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귀여워요, 귀여워. 블랙킹 두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아이고, 카메라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되네요. 걸려가지고. 블랙킹 요두 아이들 여기 쌍둥이 화분에 잘 있어주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살짝 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얘. 얘는 로지타 금종자래요. 로지타 금종자라는 아이, 이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예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미켈란젤로 몬스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가 자구 분리해서 아이인데 미켈란젤로 몬스터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도 돌기마리아 금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얘좀 보세요. 얘 헨텔. 청담대 언니께서 주신 헨텔인데 꽃대에 아직 제가 하나도 안 잘라졌고요. 여기 밑에 꼬무리들. 아이고 귀엽죠, 귀엽죠. 이만큼 컸습니다. 꼬무리들. 세상에. 꼬무리들 이렇게 컸어요. 잘 크고 있는 꼬무리들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귀여워요, 귀여워. 아, 얘 달총이. 어머니께서 주신 달총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쁘게. 요쪽엔 또 자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작은지 꽃대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꽃대고, 요쪽 안쪽에는 꽃대고, 요쪽에는 또 자구 같긴 한데, 지켜볼게요. 얘도 호피마리아. 얘도 선물 받은, 청남다이 언니께서 주신 아이인데, 호피마리아. 이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화이트검은, 요 아이가 화이트검이 이벤트로 당첨돼서 받았던 아이일 거예요. 요 아이도 뿌리가 그렇게 없었는데 잘 이제 뿌리 내려주는 것 같아요. 잘 성장해주고 있는 것 같고 화이트검이었고요. 요 엘크홍금 요 자구 제가 분리해갖고 한 몸이었었는데 요쪽에인가 이쪽인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 밑에다가 제가 떼어갖고 따로 심어줬어요. 최근에 온 아이예요. 에크홍금. 날짜는 안 써놨네요. 미니파파에서 구입한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환엽헥터라는 빨간둥이 아가들. 환엽헥터, 환엽간츠. 얘는 박그림이에요, 박그림. 박그림도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박그림이고. 요 피가르는 저와 함께 오래다 나가. 그리고 요두 아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10월 21일 날 경매 받아가지고 데려온 아이인데, 아이, 경매가 아니죠. 실방에서 만 원짜리 데려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 이 아라베스크도 제가 분갈이를 해줄 대상이에요. 아라베스크 지난번에 입장들 다 이제 다 하엽치고, 현재는 이런 모습인데,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어요. 아가들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 필분해서 탈출시켜 주려고요. 마음 먹고 있습니다.
슈퍼클론, 슈가 베이비가 왜 나와요? 슈가가 슈퍼클론 요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 잘 있어주고 있고, 얘는 배션금이에요. 배션금이란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잘 키워주고 있는 배션금이고요. 저희 집에 스텔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스텔라 이렇게 예쁘게 오므려주고 있죠. 이제 이렇게 오므려주고 있는 스텔라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요. 자, 얘는 마돈나라는 아이고, 마돈나도 2두짜리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요 마디바, 마디바도 화엽이 좀 많이 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예뻐지고 있어요. 마디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 아이도 2두짜리 입찰받았던 아이들, 입찰받아서 키운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얘는 몰개인이고요. 몰개인도 여기저기 자구를 많이 내어줬죠? 작년부터 이렇게 자구 많이 내어줘가지고 밑에 자구들 잘 크고 있어요. 얘는 홍산센술이에요. 홍산센술이고, 얘는 시그니처라는 아이인데 일곱빛과 다육농장에서 이벤트로 그때 받았던 아이일 거예요. 시그니처. 얼마 전에 받은 아이. 여기다 이렇게 놔줬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옆에, 그 뒤에죠? 블랙 슈퍼클론. 블랙 슈퍼클론 이 아이도 그렇고요. 두 아이 잘 있고, 얘는 샤벳이고요. 샤벳. 얘는 젤리카시오. 얘는 이름이, 토스카나. 토스카나 두 아이들.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잘 커지고 있습니다. 데메테르도 이렇게 물듦이 진해지고 있죠? 데메테르. 제이드스타 A타입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풀분해서 탈출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풀분이 너무 커졌습니다. 여기도 달총이. 달총이도 잘 크고 있고. 샤넬 핑크가 많이 이뻐지긴 했는데 생장점 주변에 상처가 조금씩 있어요. 샤넬 핑크가. 그래서 얘는 약을 조금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장점 주변에 약간의 흔적이 있어요. 얘는 흑장미 금이고요. 흑장미 금. 요쪽 한쪽에 하엽이 져가지고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흑장미 금. 너무 예쁘죠? 예쁘게 잘 있어주고 있고. 얘는 엘크온이고요. 얘는 카이저. 이 카이저도 널스님 아가 데려온 아이고요. 자, 제이드스타 좀 보세요. 야, 제이드스타. 요 아이가 10,000원이고 요 아이가 5,000원에 데려왔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앙 담은 모습이 너무 예쁘죠? 제이드스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 아이도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아, 5월달에 데려왔네요. 5월달에 데려온 아가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제이드스타. 예쁘게. 그리고 저희 집에 우리 언니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밑에 아가들 많이 컸고요. 여기 위에도, 여기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우리 언니 이렇게 자구를 여기저기 여기도 저기도 잘 내어주고 있는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 언니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얘는 제시. 제시는 한 아이. 아가를 하나 달고 있었는데 아가가 소멸된 것 같아요. 제시 이렇게 잘 있고요. 블루드래곤도, 아이고, 카메라가 이게 차양들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자꾸 걸립니다. 자, 요 블루드래곤 너무 예쁘죠? 손톱이 너무 사랑스러운 블루드래곤입니다. 예뻐요, 예뻐. 그리고 얘는 아그네스 금무지라는 아이고요. 아그네스 금무지, 얘도 저기 실방에서 구입한 아가. 자, 동운도 맑은 빛감이 예쁘죠? 동운이고요. 얘는 매혹의 참 철아. 이 아이도 2년 반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조금 지나서 철아에 눈이 꽂혀가지고 처음으로 구입했던 철아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구입했던 철아입니다. 매창 철아. 예쁘죠?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잘안 커요. 철아들이 많이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잘안 커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영양을 좀더 줘봐야 될것 같아요. 루비 파우더 HY UI도 이렇게 잘 있고요. 얘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예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잘 있어주고 있고. 자, 얘는 SP 마리아.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 분재하는 거. 분재하고 있습니다. SP 마리아. 자, 분재하는 모습입니다. 철화로 갔다가 분재를 하고 있어요. 얘는 피가르고요. 아, 피가르가 아니 몬다니아. 몬다니아도 물듬 이렇게 들었어요. 몬다니아고요. 그리고 얘는, 얘가, 마리앙스. 이름표 살짝 컨닝하고 왔습니다.
마리앙스도 원래는 외두였는데 요 밑에 아가 하나 달아줘서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는 마리앙스. 예쁘고요. 자, 요 메비우스금도 이렇게 오므려져가지고 예쁜 모습이고, 메비우스금. 자, 얘는 스프레드 마리아. 아, 스프레드 마리아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자, 저희 집에 빨간둥이들 물이 조금씩 빠진 것 같습니다. 비스트 자이언트는 현재는 이런 모습. 얘는 홍상이고요. 홍상생술. 홍상생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가렛 마틴. 마가렛 마틴 빨간 물듬이 너무 예쁘죠. 마가렛 마틴이고, 얘는 레드 마리아 엘크온 철아. 얘는 그린 마리아예요. 그린 마리아도 지금 이렇게 철화로 바뀌는 건지 분지를 하는 건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리아 플라밍고. 요 밑에 하엽이 많이 있잖아요. 요 아가들 키워내느라고 하엽이 지는 건데, 요 끝에 있어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주고 있어요. 하엽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리아 플라밍고. 요 아이도 잘 커주고 있습니다.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어요. 목도리 둘렀어요, 목도리. 자구들이 많이 컸습니다. 얘도 마리아고요. 얘도 마리아. 이쪽에 저쪽에 다 자고 달고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고, 링고스타 HY. 이 아이도 이렇게 저희 집온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얘는 마리아 대형종. 마리아 대형종 이 아이도 이제 물 반응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더 지켜봐 줘야 될것 같아요. 자, 마리아 대형종이라는 아이고, 얘는 탈론이에요. 탈론 아가들도 많이 컸죠. 탈론 손톱 좀 보세요. 어우, 깜둥이. 까맣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 오고 있어요. 검붉게. 자, 여기 옆에 또 엘크온도 있고, 레인스타도 있고 한데, 그 아이들은 지금 손이 꺾이니까 촬영을 못 합니다. 자, 주피터. 주피터 군생 아가들. 이렇게 예쁘게 잘 있어주고 있는 아가들도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창 쪽에 어제 이어서 반대쪽 아이들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자연 빛으로, 아직 햇빛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 빛으로 보는 아이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요 마리앙스 손톱 좀 보세요. 아, 예쁘죠, 예쁘죠, 예쁩니다. 요 홍상생수 손톱하고 요 빨간둥이들, 야, 쪼로록 쪼로록 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둥이들도 잘 있고, 주피터도 예쁘고, 아가들 하나하나 다, 올해는 그래도 담요를 바로 위에다 덮지 않아서 그런지 아가들이 손톱이 많이 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 여기 샤넬 핑크가 생장점에 약간의 흔적이 있어서 얘는 약을 좀 뿌려줘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블루 드래곤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아가. 아, 예쁘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 저희 지민의 옥상 대회는, 오늘 이제 옥상에서 놀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서 실컷 분갈이도 해줄 거 하고, 자, 이렇게 저렇게 놀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의 옥상 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